오늘은 바로 맛있어요. 네, 오늘은 식당과 관계 있는 여러 가지 어휘, 음식과 관계 있는 어휘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는 식당이에요. 오, 어떻게 사람이 없어요? 여기 여러분 식당에 우리 가서 앉아요. 자리예요. 자리. 오, 손님이 없어요. 자리가 있어요. 자리가 있다 말할 수 있어요. 자리가 있어요. 자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아니요, 여기 사람 손님 많이 있어요 하면 자리가 없어요. 이렇게 말해요. 자리가 없어요. 괜찮죠? 자, 식당에 가요. 그러면 여러분 자리가 있어요? 이렇게 먼저 물어봐요. 그러면 식당에서 네, 들어오세요 합니다. 자, 그러면 가서 앉아요. 자리에 앉아요. 앉다. 앉다. 여러분, 여기 느, 즈 있지만 다 있을 때는 앉다 해요. 그런데 아요, 어요 있어요. 앉아요. 앉아요. 이렇게 말하고요. 씁니다 하면 앉습니다. 앉습니다 하면 돼요. 자, 앉아요. 그리고 오늘 뭐 먹을까요? 이것은 네, 메뉴판이에요. 메뉴판. 메뉴판에 무슨 음식 있어요? 여기 이렇게 나와요. 메뉴판. 메뉴판을 보다 말해요. 메뉴판을 보다. 그래서 여러분 자리에 가서 앉았어요. 메뉴판 좀 주세요. 말해요. 메뉴판 좀 주세요. 괜찮아요. 네. 자, 그리고 무엇을 먹을 거예요? 골라요. 메뉴를 고르다. 메뉴를 고르다. 메뉴를 고르다. 고르다. 골라요. 고릅니다. 말해요. 르더 있어요. 골라요. 골라요. 괜찮아요? 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맛있겠어요. 비빔밥 먹어요. 메뉴를 골랐어요. 자, 그러면 메뉴를 골랐어요. 그리고 말해요. 피자 주세요. 피자 주세요. 비빔밥 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이것을 주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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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하다 말해요. 주문해요. 주문합니다. 자, 그러면 이 여자가 식당에서 일해요. 사람, 식당 직원이에요. 일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뭐 말해요. 뭐라고? 주문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주문하시겠습니까? 네, 피자 주세요. 주문했어요. 괜찮아요? 자, 주문하다 다른 말로 시키다 할수 있어요. 시키다. 그래서 피자 주세요. 피자 시켰어요. 이렇게 할수 있지요. 자, 그러면 커피 주세요. 주문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커피 여기 있습니다. 빵 여기 있습니다. 음식이 나오다. 음식이 나오다. 음식이 나왔어요. 음식이 나와요. 나옵니다. 이렇게. 괜찮아요? 네, 나왔어요. 맛있겠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음식, 이런 단어인데요. 자, 음식이 나왔어요. 뭐가? 밥. 밥이 나왔어요. 자, 밥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는 밥 말고 이런 반찬 있습니다. 반찬. 그리고 한국의 식당에서는 반찬 좀더 주세요 하면 주는 거 대부분 줍니다. 네, 반찬. 자, 그리고
밥을 먹을 때 이거 필요해요. 숟가락, 숟가락, 숟가락. 이건요, 숟가락 친구. 네, 젓가락, 젓가락, 젓가락. 이에요. 괜찮지요? 네, 음식이 나왔어요.